네, 15kg. 제가 3달 만에 15kg 뺐는데, 저의 감량템은 근데 사실 진짜 체중 감량이 쭉쭉쭉 되는 걸 느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얼마나 카톡 상담을 좀 주셨는지 볼까요? 자,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연어회를 먹으면 속도 편하면서 든든하고 정체기이다가도 체중이 내려간대요. 다른 것도 안 먹고 와서 간장 와사비에 연어회만 딱 찍는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연어회만 매번 먹으면서 계속 살이 빠지는 건 아닌데 효과가 있다. 아, 이게 감량템일 수 있는 게 지방이 되게 풍부하잖아요, 연어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뭐 돼지고기에 있는 히스타민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자체도 굉장히 적을 것 같고요. 어우, 연어회 좋다. 연어회가 지방량 덕분에 대사도 잘 돌아갈 것 같고 소화도 뭔가 좀 잘 되는 편이죠, 연어가. 연어회 진짜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들, 연어회는 정말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혹시 감량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다른 거 다 빼고 와사비에 간장만 딱 찍어가지고 연어회를 좀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연어 때문에 부자 되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돈만 많았으면 연어를 쟁여놓고 먹는다. 맞아요, 연어 진짜 좋죠. 자, 그 다음에 수제 마요네즈랍니다. 그러니까 수제 마요네즈를 만들어서, 마요네즈가 기본적으로 콩기름으로 만듭니다. 콩기름이 산화가 잘 되고 우리 몸에서 염증 일으키는 오메가6가 많다는 측면에서 키토에서는 권장하지 않고 있죠, 식용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아마도 수제 마요네즈를 만드실 때 MCT 오일이라든지 아보카도 오일이라든지 올리브 오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 오일로 만든, 수제로 만든 마요네즈. 마요네즈니까 기본적으로 계란 노른자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휘핑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감량이 잘 되실 것 같네요. 지금 오일이 충분히 들어가고 지방량도 보충을 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세포에 대한 교체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방이 충분히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감량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하면은 그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마요네즈가 조금 맛이 좀 덜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올리브 오일로 만든 마요네즈일 것 같습니다. 수제 마요네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유제품이 증량템이다. 유제품으로 증량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유제품 증량 케이스가 많이 없고, 유제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장내 세균에서 비만균을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요 정도의 느낌. 아니면 유당이 혈당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뭐 요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유제품이, 요거트가 저는 컨디션 저하템이에요. 저는 이제 증량템이나 감량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컨디션 저하템과 컨디션 올려주는 템, 이걸로 저는 정의를 하는데,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저하템에 조금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거트라든지 우유 이런 것도 전 많이 안 먹는 편이고, 그래서 락토프리 우유는 괜찮고. 네, 그렇더라고요. 저의 감량템은 방탄커피입니다, 사실. 제가 방탄커피를 먹었을 때 아침마다 한 번씩 진짜 체중 감량이 쭉쭉쭉 되는 걸 느꼈어요. 정말 빠르게 감량이 됐어요. 그게 아마 이제 MCT 오일의 효과가 정말 큰 게, 그 MCT 오일로 인한 케톤 수치의 증가가 그대로 뭔가 저의 대사량 증가 그리고 체중 감량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방탄커피 제가 세 달째 먹었을 때인가부터 해서 이제 막 갑자기 막 10kg, 네, 15kg, 제가 세 달 만에 15kg 뺐는데, 방탄커피를 저는 개인적으로 감량템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뭐 다른 분들은 증량템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기버터에다가 MCT오일 정말 가득 담아가지고 정말 지방지방하게 먹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감량이 전 잘 되더라고요. 아무튼 구워 먹는 소고기와 생크림, 치즈류, 이렇게 EY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네요. 야, 정말 축복받으셨죠. 생크림 먹고 치즈류 먹는데 감량된대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들 생크림이 뭐 셀룰라이트 같은 거 좀 증가시킨다 이런 경험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기는 한데, 어쨌거나 지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감량에 어떤 분들께는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 소고기의 비타민 B12가 대사량을 올려주는데 아주 좋은 그런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양소 중에서도 B12는 무조건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구워먹는 소고기를 드시면 이렇게 B12가 많이 함유된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감량이 안 되는 거 보면 유제품을 끊어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 유제품을 끊었을 때 감량이 되신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습니다. 유제품이 두 가지 측면에서 IGF-1, 그러니까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고 하는 인슐린 라이크드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그러니까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유제품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우리의 성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 유제품을 많이 섭취했을 때 어느 정도 인슐린이 자극받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량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 유제품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유당 때문에 이 감량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 하나. 그리고 세 번째, 유제품에서 유당을 먹고 자란 여러 가지 유해균과 비만균들 때문에 감량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원인을 꼽아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유제품을 끊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유제품이 감량템이신 경우에는 아주 축복받은 경우일 것 같고요. 맞아요. 단백질 쉐이크를 안 먹는 이유, 유청 기반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IGF-1이 상당히 많죠. 또 그게 사실은 근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많이 드셔요. 그래서, 네. 그래서, 와, 진님께서, 와, 뭐죠? 삼겹탕과 치즈. 크으, 국물을 다 먹으면 고기 기름들을 다 섭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맞아요. 그러니까 삼겹살을 되게 보통 구우면 기름이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런 식으로 탕을 만들어서 먹으면 거기에 있었던 기름까지도 이렇게 다 저희가 흡수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미소 삼겹탕을 많이 해먹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대패 삼겹살에다가 이렇게 쫙 대패 삼겹살 이렇게 살짝 굽고 거기에다가 물 붓고 미소 된장 넣고 이렇게 쫙 저어가지고 먹습니다. 파, 양파, 마늘 딱 넣고 딱 먹으면은 아주 속이 뜨끈하면서 기가 막힙니다. 어우, 좋은 감량템이네요. 삼겹탕. 그리고 유기농 초지방목 치즈. 체다 슬라이스네요. 얘가 구워가지고. 좋은 꿀팁 전수 감사합니다, 진님. 와, 너무 좋네요. 슈님인가요? 이게 약간 이제 단백질 단식이죠. 클렌키토를 쭉 유지하다가 2주에 한 번 정도 버터를 때려 넣은 현미볶음밥. 그래서 클렌키토를 쭉 하시다가 단백질 없이 현미에다가 버터를 볶아가지고 탄수화물 조금 있고 중탄, 중지 수준의 노단백질, 단백질 단식일입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약간 증량, 이거 수분이죠. 탄수화물 증가로 인한 수분 증가가 좀 있고 이틀 뒤면 이전 몸무게보다 0.5kg는 빠져있다. 이야,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5개월째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단백질 단식이라는 게 데이브 아스프리가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단백질을 줄여줬을 때 자가포식과 성장인자가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단식을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그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도해보면서 약간 대사가 올라가는 느낌이 있네, 그리고 조금 케톤이 더 잘 나오는 느낌이 있네,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감량기법 같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전략들을 한 번씩 사용해보면서 이게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험해보시는 것도 매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키토 베이킹도 어느 정도 중량템입니다. 이게 아몬드가루를 나도 모르게 막 되게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좀 중량할 가능성이 있죠. 자, 클린키토가 답이다. 맞습니다. 고기 플러스 야채가 진짜 제일 잘 빠지는 것 같고, 익혀먹는 야채가 조금 더 좋은 거 제가 예전에 로피절 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고등어 추어탕이네요. 고등어에다가, 와, 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고등어에다가 혹은 추어탕에다가 버터를 한가득 넣어서 지방지방하게 먹었을 때, 이야, 감량이 된다. 여기 딱 전반적으로 보면 감량템은 어느 정도 지방과 밸런스가 있다. 그러니까 지방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 더 지방을 많이 태우게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을 어느 정도 우리가 먹어줘야 살이 빠진다라는 게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지방을 뺀다. 그 원리가 바로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지방대사량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 지방이 케톤으로 바뀌면서 몸속에 있었던 지방도 케톤으로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감량한다. 뭐 이런 원리인데, 아이엠미님이 보여주신 사진 볼까요? 고등어와 꽃게탕,
그리고 고구마 약간, 김치와, 이건, 전 같은데요? 버섯전. 약간의 밥. 이렇게 드시는데, 예, 감량이 잘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이런 거. 네, 이건 뭐죠? 약간 양배추 계란 볶음밥 이런 느낌이네요. 버터 모카랑 같이. 와우, 감량이 잘 된다라고 하네요. 맞아요. 이게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는 것을 하나하나 따지는 순간 감량이 정체된다고 봐요. 아, 내가 정체기 아니야? 라는 그 생각 자체가 정체기를 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그냥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사진 찍으면서 즐길 때 오히려 더 많은 감량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메가3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와우. 자, 파우후님께서 감량템은 고용량 오메가3다. 이게 사실 되게 좋은 방법이죠. 저희가 아까 고추탕, 고등어 추어탕에 버터를 가득 넣은 탕 같은 것들이 감량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지방질이 풍부하게 들어가서일 텐데, 이거 보시면은 오메가3. 와, 오메가3를 먹어주면 어쨌거나 불포지방산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뇌 활동도 좋아지고, 더불어서 감량도 잘 된다. 오,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타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네, 여기 띄워주세요. 짠. 프리타타 역시 굉장히 좋죠. 계란 부침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토마토나 아니면 올리브나 다양한 고기들, 연어 프리타타 맛있겠다. 연어나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이제 먹는 거 이런 거 싫텐데 치즈 같이 해가지고 되게 지방도 많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감량템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감량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클린키토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봐도 클린하게 지방을 적절히 채워주면 우리가 감량의 길을 갈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름진 거 먹었다고 감량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보다는 내 식단에서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이 있는지를 더 먼저 살펴주시면 그게 앞으로 더 감량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의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증량템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